어디서 왔니 후련히 고요했던 세상의 퀘스트큘레 등장 마치 thunder 그 짜릿함에 미쳐서 다시 네가 보고 싶어 죽도록 후회하잖아 다시 널 붙잡을 수 있을까 Don't think about tomorrow 넌 여전히 반짝여 변할 거야 이제서야 눈물이 흘러 얼음을 녹여 Why don't you kill I know you will bring me lightning like a winner 여기서 널 기다려 happy ending으로 Why don't you kill 와우.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웬디 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 리무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뭐지 예전에 제가 네. 웬디님 없는 웬디님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 맞아요 그쵸 네 그때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았던 기억인데 맞아요 아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무진 서비스 전부가요? 네, 네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나오셨을 때 제가 저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네. 그걸 못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한번 나와달라 요청을 드리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어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때 얘기도 나누고 보기만 하시다가 직접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촬영장이 이렇게 돼 있는 줄 몰랐고요. 그죠, 맞아요. 대부분 예상을 못 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떨리긴 하는데 네, 토크하면 좀 긴장감이 풀리지 않을까. 아유, 네. 물론이죠. 자, 오늘 이렇게 탑승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네. 레드벨벳이 드디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등장곡으로 불러주신 곡이 타이틀곡. 네. 와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6년 만에 정규 3집으로 이번에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곡은요. 칠킬이라는 곡이고요. 이 칠킬 하면 칠킬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뜻은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면 네. 갑작스럽게 고요를 깨트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7킬로 인해서 이 나의 세계가 좀 약간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네. 그런 뜻을 담은 곡이고요. 이게 희망적이면서도 양면성이 되게 담긴 그런 매력적인 곡입니다. 양면성을 네.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존재할 거라는 게 네. 되게 기대가 되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앨범 또 무대도 이번엔 레드벨벳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웬디님의 라이브 서비스 선곡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선곡의 기준이 오늘 좀 어땠었나요? 이번 선곡의 기준이 저희 이번 앨범 자체가 약간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긴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돌이켜봤는데 연습생 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연습생 때 내가 어떤 곡들을 연습을 했나 하면서 이제 곡을 추리다 보니 이제 오늘 불러드릴 곡들로 네. 이렇게 추리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바로 듣고 싶어요.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선곡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곡은 박지윤 선배님의 환상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게 딱 그 뭔가 듣기엔 쉬운데 부르기엔 어려운 그거에 딱 어려워요. 정석인 노래잖아요. 정말 어렵고 저도 연습생 때는 솔직히 완곡을 해봤던 적이 없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윤의 환상, 웬디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대여 돌아올 순 없나요 우리 다시 예전
사람처럼 말해요. 서로를 가졌단 이유만으로 너무도 행복했던 그대여 지금 행복한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면 그대 내게 돌아와요? 나 항상 기다려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웬디 고음 쩐다, 뭐 웬디 감정선 미쳤다, 뭐 여기서 그칠지 몰라도 제 주변 전공생들한테 물어본다면은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기가 너무 좋아서 정해진 플레이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프레이즈가 끝나요. 그럼 이 다음 프레이즈 넘어가기 전 딱 중간 박에 호흡을 마시는 사람들. 웬디 씨가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딱 그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딱 중간 지점에서 호흡을 하시길래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저희 아빠께서 그 예전부터 음악을 되게 많이 접하게 해주셨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뭐 브라이언 맥나이, 머라이어 캐리 뭐 내한 공연 왔다 하면은 막 네. 데리고 가주시고. 아 진짜요?
CD랑 LP판이 저희 아빠 방에 가득 찼었어요. 아.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영향이 컸었어서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서 네.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때 뭐 합창단도 하시고 네 맞아요 콰이어 네. 뭐 2년 연속 올해 보컬상? 어, 네. 뮤지션상 막 이런 거 다 석권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 전부 밴드 맞나요? 같은 것도 막 하고 아, 플룻도 정말? 하고 색소폰도 하고 아? 아? 그럼 당시에 커서 음악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가수가 너무 꿈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어. 힘들다 아 가수는 안 된다 공부가 제일 쉬운 길이다 근데 뭐 공부도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좀 어렸을 때는 좀 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요 또 근거가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아쉬우셨겠죠 근데 제가 하지 말라면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청개구리 마냥 그래서 막 옷장에 들어가서 혼자 네, 노래 연습하고 아 진짜요? 네 공부를 하다가 음악으로 턴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어요? 유튜브 같은 네. 곳에 이제 노래 영상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사진 전공하는 친구라던가 네. 이제 영상 취미로 전공하는 친구들이 네. 야 그럼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같이 뭐 찍고 해서 저는 그냥 거기서 노래만 하고 아. 해서 이제 계기로 이제 혼자 녹음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사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네네네. 주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당시에 아이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아이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제 오디션이 있던 게 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같이 가자. 나 가는데 같이 가줘. 해서 갔는데 계기가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중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친구가 네. 그럼 같이 그냥 재미 겸 너도 노래 좋아하니까 같이 보자. 그래서 전 준비한 게 없는데 네. 춤도 아예 제가 하는 거라고 리듬 정도? 박자 맞추는 정도? 그래서 오케이 해서 서울의 달을 아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초라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에헤이 와우 네 아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다시 불러보니까 좀 어때요? 그때 제가 워낙 목소리가 이렇게 얇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또 얇은 톤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더 엄청 무거웠어요. 아, 그래서 네. 어떤 느낌?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파 이런 식으로 오늘 막, 네. 네 그런 식으로 발음도 네.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저만의 스타일을 좀 찾은 느낌? 지금 많이 정리전도도 됐고 조금 만족하는 느낌.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네. 정리정돈이 된 웬디 씨의 목소리로 네.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으러 가봅시다. 아,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팝송인데요. 어, 네. 웨니 휴스턴의 네? I Have Nothing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진짜 디바 송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아니요. 진짜. 집중하지 선배님, 마시고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들으시면 될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네. 네,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웬디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urther. I don'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t follow. I would hold it back again. This passion inside can't run from myself. There's nowhere to hide. But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I don't wanna hurt anymore. Stay in my arms if you're there. Must I imagine you there? Don't walk away from me.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는 뭐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는 그 다음 디바인 셀린 디온의 노래는 우리 세대한텐 올드팝이 됐어요. 아, 네. 올드팝이라고 불릴 만큼 예전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따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기존에 배우는 기본기가 그때와 너무 다르기 달라서,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구사하시는 게 이게 뭐 저는 못해요. 근데 막 Share my heart. 그 heart하고 그 Share my life. 근데 아무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답답하네. 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게 고음 스킬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네. 잘 소화할 수 있는 곡이잖아요. 아. 웬디 씨의 고음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선곡 후보 중에 그 비욘세의 Love on Top이 있었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연습생 때 좀 더 많이 연습을
했었던 곡이라 더 빠져들고 싶었어요. 그 연습생 때 그때 기억을. 좋습니다. 네. 근데 이미 제가 궁금해 버려서 러브온탑 불러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아, 아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갈 길입니다. 그 웬디 씨가 음악적으로 도전한 게 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꽤가 아니야.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서도 듀엣곡으로 부른 적이 있는 그 곡 존 네. 레전드와의 듀엣곡. 네. 존 레전드와 만나서 합을 네. 맞췄던 건가요? 노래는 아니었었고 아, 네. 그냥 저는 전에만 들었는데 존 레전드 분께서 먼저 녹음을 하셨는데 테이크를 한 번인가 두 번만에 하시고 끝내셨다고. 저는 한국에서도 녹음을 했는데 미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거든요. 네. LA 갔는데 거기서 새벽 4, 5시까지 다시 재녹음을 했어요. 진짜 아 고생하셨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좋았어요. 네. 잘 나왔으니까. 아 그건 맞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와요. 진짜 오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존 레전드님과 제가 언제 그렇게 또 다시 해보겠어요. 근데 반대로 존 레전드 씨가 언제 웬디님이랑 뭘 해보셨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 너무 좋았죠 저는. 자 벌써 마지막 순서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요? 예.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어요? 너무 네. 오늘 즐겁고 뭔가 소원을 하나 이룬 느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불러만 주신다면 또 나올 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리스트가 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직 이번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불러주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때 되면 또 하고 싶은 거 더 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고 싶은 리스트 아직 그것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서비스, 듀엣 서비스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말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 박정훈 선배님의 오늘 같은 밤이면 준비했습니다. 야, 네. 이 곡을 선곡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또 이 프로그램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는 만큼 옛날 좀 노래로 또 돌아가서 추억에 또 젖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저 앤디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그대 그리워하는지 몰라 더 이상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대 숨결 느낄 수 없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이 빈 공간에 끝없는 방황으로 나를 이끄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지치면 언젠가 그대 두 손을